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5학년 그저 4단원 마지막 단원에 우리 몸의 구조예요. 우리 몸의 구조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그죠? 심장. 이거 알아요? 이거 꾹꾹꾹꾹꾹 누르면 이게 물이 쭉쭉쭉쭉쭉 빨아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예전에 뭐한 거냐면 석유 집에서 석유 난로랑 석유 골로를 많이 썼거든요. 기름통에서 그지? 그 석유 난로나 석유 골로에다가 기름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수조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붉은색 식용색소를 넣었어요. 왜 식용색소를 했을까? 너네 몸에 안 좋을까 봐 식용색소를 했네요. 자, 주입기를, 제 이름이 주입기네요. 그죠? 주입기예요. 한쪽관으로 빨아들이고 다른 쪽, 얘는 빨아들이지, 얘는 딱딱하죠? 이게 주름관이 아니에요. 얘는 딱딱한 빨대 같은 거고, 얘는 주름관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휘기도 해요. 한쪽은 빨아들이고 한쪽은 내보내요. 자, 주입기의 펌프 부분하고 관 부분, 펌프 부분, 관 부분, 그리고 색소 물,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볼 거예요. 펌프 부분, 관 부분, 색소 물. 펌프는 우리 몸에서 심장에 해당이 돼요. 펌프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 우리 수도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죠? 우리 변기에다 똥을 쌌는데 밑으로만 내려가지 위로 올라오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죠? 대박. 그지? 심장은 한 방향으로. 얘도 한 방향으로만 가죠? 그죠? 관은 혈관에 해당이 될 거예요. 피 혈자에다가 수도, 그러니까 관, 파이프 관 같은 거예요. 피가 흐르는 관이에요. 알았죠? 관이에요.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색소의 물은 혈액에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 피가, 그죠?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빠르게 누를 때, 느리게 누를 때 볼게요. 빠르게 누르면, 막 누르면, 이게 많이 이동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또 빨라지겠지 당연히 이동 빠르기는 당연한 걸 이렇게 써있냐 그지? 짜증나죠? 열받죠? 느리게 들으면 당연히 조금 가고 느리겠지 그지? 순환 자 이건 과학에서 쓰는 거야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혈관을 따라 온몸을 거친 다음 다시 심장으로 심장에서 온몸 갔다가 뭐라고? 심장에서 온몸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뭐라고? 순환이에요. 순환. 순환 기관. 우리 몸에는 기관이 많은데 순환 기관을 볼게요. 심장이 있어요. 펌프 작용한다라고 그랬어요.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요. 몸에 필요한 뭐 피, 우리 혈액, 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산소가 녹아 있어요. 또 영양소가 녹아 있어요. 우리 몸에 여기 발끝에도 세포가 많이 살죠? 우리 발톱도 자라잖아요. 걔가 그냥 자라나? 무슨 영양가를 먹고서 자라겠지, 그지? 그 세포 여기도 하나, 세포가 숨을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산소도 주고, 먹을 것도 줘야, 저기, 영양소도 줘야 돼. 이 피를 따라서 산소랑 영양소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배달이 되면, 그 새끼들이 산소 먹으면 산소 꼴깍 생기고 마나?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겠죠? 또, 먹으면 없어지나? 똥 싸겠지, 그지? 노폐물도 다시 받아들여요. 다시. 그지? 공급할 거 공급하고 쓰레기 다시 갖다가 치워야 되겠죠? 그죠? 자, 뭐를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을 해. 뭐로? 피로. 그지? 혈액으로. 혈관은 혈액의 이동 통로예요. 심장이 뛰는 빠르기랑 우리 몸의 변화. 아까 심장이 뛰는 빠르기가 이건 빠르게 누를 때랑 느리게 누를 때에 해당이 될 거예요. 빠르게 뛸 때는 우리 운동할 때, 그죠? 느껴지죠? 그리고 놀라.
그러면 쿵쾅쿵쾅 되죠? 초조할 때도 아 시험 보려고 그래 지금 중간고사 보려고 그래 그죠? 혈액의 이동량이 많아져요. 빠르게 뛰면 이동량이 많아지는 거 봤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지? 혈액이 이동하는 빠르기도 빨라져요. 왜 빠르게 뛰니까 펌프질을 막 하니까 많아지고 또 빠른 거야. 알았지? 느리면 반대예요. 우리 잘 때. 가만히 있을 때. 혈액이 빨리 돌면 뭐 한다고?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야. 우리 곰이 왜 자? 할일 없잖아. 그러면 또 움직이면 배고파지잖아. 근데 안 움직이면 이걸 안 쓰겠지. 이걸 안 쓰겠지, 그지? 산소야, 뭐, 무궁무진하지만, 영양소는, 그지? 안 배고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자고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느리겠대요. 자, 숨을 쉴 때,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호흡이에요. 몸에 필요한 산소는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면 되죠.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쉬 버리고 호흡 기관이 있어요. 아까 순환 기관을 배웠죠? 순환 기관이 심장하고 혈관으로 구성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호흡 기관은 코, 기관, 기관지, 폐가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깨가 올라가요. 들이마셔봐요. 올라가죠? 가슴도 나오죠? 그죠? 코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기관이에요, 여기가. 어? 알았죠? 그리고 여기 참고로 여기에 따로 식도는 따로 있어요. 음식물이 넘어가는 관은 따로 있는 거야. 우리 라면 같은 거 먹다가 잘못해서 목에 넘어갈 때 있지. 그래서 캑캑 그러잖아. 갑자기 죽을 것 같잖아, 그지? 그왜 그런지 알아? 일로 넘어간 거야. 기관으로 넘어간 거야. 여기는 물이나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 사람이 물에 빠지면 왜 죽어? 물을 먹으면 위로 넣으면 되는데 일로 들어가서 그래. 일로에서 폐로 가가지고 그런 거요. 거기는 그냥 산소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요. 거기 먹을 게 밥풀도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요. 알았죠? 자, 기관이랑 요거 Y자 관 요거 왼쪽 폐 오른쪽 폐 있지, 그지? Y자잖아요. 거꾸로 하면 여기가 폐가 있는 거요. 그지? 응? 요걸 기관지라고 그래요. 알았지? 기관지, 기관, 폐. 알았죠? 쉽죠? 코, 기관, 기관지, 폐로 공기가 가겠죠? 폐로 이동한 산소는 폐를 둘러싼 혈관 속의 혈액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폐에서는 뭐 하냐면 이 산소를 혈액에다 넣어주는 거야. 알았지? 내쉴 때는 반대로 폐에 있던 게 기관지, 기관, 코로 해서 나가겠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내보내는 거야. 무섭다.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는 건 운동을 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움직이죠. 우리 몸에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우리 자동차 엔진에다 기름 더 많이 넣으면은 엔진이 우왕우왕 하고 더 빨리 가죠? 기름을 넣어서. 우리 몸도 어떻게? 산소를 더 많이 넣어야지만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쉽지요? 그지요?